자, 이제 11번부터 이제 20번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11번부터 만만치 않네요, 그쵸? 한자 너무 싫어요, 그쵸, 여러분? 그래도 이 의인화와 관련된 문제를 좀 얼추 아셔야 될게몇개 있어서 그중에서 규중 치루 쟁론기를 제가 준비를 하나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세요 각시 가는 허리 굽으끼며 날렘부리 두르여 이르되 양호의 말이 불가하다 이러면 바로 대화가 들어가는데 한자예요. 한자를 문제 내는 방식이 되게 점점 진화되고 있어요. 원래 한자어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문제 16번 같은 문제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뭐이 한자를 얼만큼 맥락에 따라서 골라낼 수 있고 뭐가 맞느냐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이게 얼추 끝나면 이제 12번 문제 같은 걸로 바뀌어요. 그 맥락을 보고 여기에 알맞은 단어가 여러 가지 동음이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뭐가 맞느냐. 그랬더니 이걸로도 충분치 않은지 뭐 11번 같이 뭐 중간에 이렇게 한자를 넣기도 하고 해석도 해라. 그런데 당황하지 마시고 알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얘는 진주 10그릇이나 깬 후에 구슬이라 할 것이니 이건 제 단이에요. 제나 내 능소 능대 하다. 하나 내가 곧 아니면 어떻게 작의를 어찌하리요. 핵심 별표. 옷을 만들 때 필요한 것. 그러면 실이라고 하죠. 실만 필요해요? 실로 어떻게 하게? 이거 어떻게 꽂아? 그쵸? 바늘. 이 사람은 과연 누굴까? 세요. 세요. 우리 딸내미는 콩순이 생각할 텐데 세요는 이 허리가 가는 그 우리 이 중에서 허리가 가는 애가 과연 누굴까? 상상력이에요, 이거. 자, 잘게 뜨며 굵게 박. 이미 나왔네, 여기에. 그래서 얘는 뭐다? 바로 바늘이 정답이다. 라는 그 특이점을 찾아내서 바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절대 고르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골무, 다리미 이런 거 고르시면 안 되고요. 뜨다라는 개념의 가위는 절대적으로 맞지 않으며 정답은 1번으로 끝이 나요. 그러면 의인화 문제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들어가시면 괜찮은 거라 제가 이 녀석 먼저 냈으니 세요각시는 좀 외워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12번 들어갈게요. 12번은 정말 제가 냈긴 했는데 한 일주일 후에 다시 보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저도 힘든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 일단 음독이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주세요. 예. 예. 이 녀석 마지막 참이요. 저도 한자를 꽤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2급 자격증이 있어서. 근데 그래도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그중에 어떤 단어가 좀 많이 어렵냐면 이건 좀 세트로 좀 알아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짚어드릴 건데 이 주자 있잖아요. 간주하다. 정답은 1번밖에 안 되거든요. 주에 사람 인자가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쪽에 있는 글자보다 요 사람 인자 있는 거 눈에 둬야 간주가 나와요. 볼간자는 당연히 눈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1번이 이미 정답이긴 하지만 2, 3, 4도 다 같이 볼 거예요. 2번은 문제 의도가 강과라는 동음이어가 있는데 여기 있는 게 여기랑 잘 어울리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기업들이 환경 문제와 관련된 유의를 잘 살피지 않았다, 지나쳐 버렸다라는 말과 과일과 말은 안 맞아요. 열매 과실할 때 과일이거든요. 이거는 바로 그렇게 맛있다 이런 말씀은 좀 하기 어렵지만 자꾸 씹으면 좋은 맛이 난다라는 의미의 간과예요. 다음에 여기 인품이 후하다란 말은 후대하다란 말이랑 전혀 달라요. 이건 두텁게 대접을 받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저기는 인품이 후하다라고 해서 어떤 개념으로 써야 되냐면 아이고. 제가 펜을 잘못 썼네요. 후덕하다라는 개념이 나와줘야 말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저건 재능을 참여한다는 맥락 아예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참작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니 요 부분을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거? 아, 문제를 동음이어로 낼 수도 있지만 얘와 같이 유사한 한자어로 문제를 낼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총세 가지 유형이에요.
맞는 다음은 제외를 하고, 동음이요. 그 다음에 전혀 다른 단어, 전혀 다른 단어. 그러면 정답 뭐? 1번.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13번으로 진행을 할게요. 선별을 할때좀 고민을 하는 게 바로 문학 작품이에요. 문학 작품은 동영모구에 들어갈 때 가르칠 만한 것,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 그 다음 세 번째가 문제의 가치로서의 여러분이 느낌을 받아야 되는 것. 자, 그중에서 이옥의 어부는 한 번만 배워두면 사실상 지문 안 읽고도 문제가 풀려요. 제가 그 지점을 잘 잡아드리려고 선별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비유라든가 유비추론이라든가 이런 선지와도 상당히 많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라 그 부분을 같이 잡아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진행을 할게요. 물, 하나의 국가다. 비유죠. 용, 그 나라의 군주다. 비유죠. 물, 하나, 국가, 용, 군주. 물고기가 여럿이 있는데, 큰 것으로는 고래, 고너, 바다장어 같은 것은 군주를 안팎에서 모시는 여러 신하, 일. 그 다음으로는 메기, 잉어, 다랑어, 자가사리 같은 것은 설이나 아전, 이. 이 밖에 크기가 한자 못 되는 것들은 물나라의 만 백성, 삼. 그러면 지금 바다라고 불리는 이곳에 물이 되어 있고 국가라는 개념에 누가 대충 이렇게 그리면 욕이던데. 여의주다. 저 그림 잘 그리거든요. 용이요. 얘가 누구다? 군주. 그 다음에 저기에 있는 것처럼 막큰 물고기, 조그만 물고기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저쪽에 있는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께 이 국가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설명한 것. 구성되어 있는 인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 이것을 잘 분석만 해도 사실상 2문단, 3문단, 4문단까지는 그렇게 무리 없이 쭉 읽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3번과 15번 문제에서 좀, 여러분이 좀 봐줬으면 하는 게 있거든요. 둘다 줄거리가 없어요. 13번은 이게 전문이고요. 15번은 이거 전문이 아니에요. 줄거리 문제가 있는 게 있고요. 없는 게 있는데, 없는 거 가지고 실력을 길러야 여러분한테 얻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빼버린 거고. 다음 것. 상하가 서로 차례가 있다. 인정했어요. 큰 놈이 작은 놈을 통솔하는 거 인정했어요. 이게 바로 뭐다? 사람과 같다. 유비추론 비슷한 점이 있다. 추론 끄집어내고 확인. 다음에 있는 거. 입. 그러므로 용은 물나라를 다시 다스리면서 날이 가물어 마르면 문제적 상황. 큰일 났네요. 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지워버렸어요. 문제적 상황. 반드시 비를 내려주고 사람이 물고기를 다 잡아버릴까 염려하여. 이때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네요. 큰 물결을 겹쳐 일어나게 하여 덮어준다. 그러한 것이 물고기에 대해서 은혜를 끼침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중부정. 어떻게 읽는다? 긍정. 그러니까 누가 해야 될 일을 여기에 적어놓고 있죠? 군주의 행동. 지켜줘야죠, 백성들인데. 다음 거. 하지만, 물고기에게 인자하게 베푸는 것은 딱 군주일 뿐이요. 물고기를 학대하는 건 수많은 큰 물고기이다. 잡았죠? 자, 고래, 암고래 조류를 들이마셔서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일을 자신의 시서로 삼고, 교룡과 악어는 물결을 헤치며 삼키고 집어먹고, 작은 물고기 잡아먹는 것.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신의 시서로 삼는 것? 지금도 있어요. 정치계에서 항상 하는 것. 저는 무지 힘들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라, 어떻게 힘들게 살았냐면, 내가 1,000원이 없어서, 바나코코넛이 그때 당시 한 5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먹었던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도 대학 서적이 너무 비쌌어요. 근데 저 시서가 뭐냐면, 내가 얘네들을 글로 쓰는 재료로만 쓰는 거예요. 나에게 베푸는 거는 사실상 돈이거든요. 복지적인 설명이고, 그게 아니라, 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여기 있는가? 시서로 삼는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되게 나쁜 거죠. 하나 더. 이건, 이것도 나쁜, 거친 땅의 농사일로 삼고.
노동으로서 문전망둑 쏘가리 두렁어리 가물채 족속을 틈을타 발동을 해서 작은 물꼬를 자세 은이요 오기요 다 뭡니까 수탈하고 학대하는 자세 태도. 그러면 이 시는 이 작품은 용이 할 일과 신하들이 할 일과 누가 할 일? 그렇죠. 백성들이 할 일이 구체화된 것 같은데 그중에서 유독 용과 신하에 대한 이야기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용은 자비를, 신하는 학대를 대비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이 돼요. 그 다음에 자 지위가 강자는 약자를 삼키고 지위가 높은 자는 아래 것을 약탈하니 진실로 강한 자와 높은 자가 실증내지 않는다면 중요한 조건이에요. 실증내지 않는다면 작은 물고기는 반드시 나만 남지 않은 것이다. 백성이 없으면 누가 세금을 낼까요? 싹 죽여버리면 아무도 못 내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시 백성이 되겠지. 얘네들이 그 다음이겠지. 그러면 국가가 살아남을까? 안 살아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옥이 도대체 이 어부라는 글을 왜 썼을까? 왜? 나라가 지금 현재 개판이다가 전제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슬프다 감정. 작은 물고기가 없다면 용이 누구와 더불어 군주가 될까? 저 큰 물고기들은 어찌 으스댈 수 있을까? 그러므로 용의 도리란 별표 주제 작은 물고기들에게 구구한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보다 그들을 해치는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만 못하리라.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그들을 해치는 것. 학대를 했으면 걔네들 추징해야 되는 것. 벌을 줘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이 주제예요. 아 사람들은 물고기에게만 큰 물고기가 있는 줄 알고 사람에게도 큰 물고기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니 물고기가 사람을 슬퍼하는 것이 어찌 사람이 물고기를 슬퍼하는 것보다 심하지 않다고 하랴. 다시 말해 뭐다? 심하다. 사람이 물고기 슬퍼할 수 있죠. 지금 이 현상을 보면. 근데요. 이 역이 더 비참해요. 비슷하니까. 사람을 더 슬퍼한다? 그럼 사람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물나라 국가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다. 이거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얘는 가로 열고 표현. 얘도 가로 열고 해석. 얘 도가 아니에요, 얘는. 얘는 해석. 해석. 자, 그러면 여러분 표현 보자마자 어머, 부정적인 현실 상황이야. 어머, 탄식 있어. 오케이 하시면 큰일 나요. 누가 말했는지 반드시 보라고 했으니까 청자가 아니기 때문에 X입니다. 화자가 말하고 있어요. 다음에 두 번째, 화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 즉 소설이나 산문 쪽 문제는 항상 뭘 물어보냐면 주제를 물어보거든요. 주제는 글을 처음을 진행을 해서 끝까지 읽어야 할 말을 알게 돼요. 그러면 지금 14번과 15번은 문제의 그 속도가 좀 차이가 있는데 14번은 13번은 이제 글을 읽다가 중도에 막 들어가서 확인하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주제를 놓칠 때가 있어서 그러지 말라고 할 거고 만약에 이런 구조가 아닌 이따가 15번 문제 풀 때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럴 경우는 이제 중간에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서 선지를 두 개 지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 중에 이런 말이 있을 때는 조금 끝까지 읽어야 되는구나라고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교룡과 달리 쏘가리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장면에서 백성을 수탈하는 관리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교룡도 쏘가리도 둘 다 뭡니까? 그렇죠. 학대를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달리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 X요. 다음에 이제 4번. 작은 물고기를 해치는 족속을 물리치는 것이 용의 도리라고 하는 것에서 군주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임은 알 수 있다가 일단 오케이가 나오죠. 왜냐?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4번이니까요.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 더. 제가 3번 선지를 적을 때 선생님 교룡은 잡아먹었나요? 이렇게 의문이 드는 분이 계세요. 출제자가 의도를 잡을 때는 약간의 범주보다 완전히 틀린 거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이유가 문학은 완전히 틀린 게 답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적당히 제가 해석할 수 있는 문제 출제자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까지 답으로 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꼭 가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14번으로 가도록 합시다. 자 그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큰 소리치기만 했다. 띄어쓰기 문제는 밑줄 친 것과
이거 표시 있는 것과 생이 있어요. 문제 난도는 넘사벽이고요. 쪼까할 만하고요. 좀더 쉬운 편이에요. 왜냐, 우리가 판단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오로지 밑줄만 되어 있는 건 빠르게 풀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것은 붙어야 되는 단어라서 무조건 붙이시고요. 가치는 조사라서 여기서는 얼음짝 가치는 붙이셔야 되고요. 해질녘, 달뜰녘은 워낙 자주 종종 설명을 할때 쓰는데, 동녘, 선녘이라는 단어 외에 이렇게 해가 질녘, 달이 뜰녘이라는 구로 나올 때는 다 띄셔야 돼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것 관련 칫단은 뭡니까? 붙여줘야 되죠. 그 10개 다 했어요. 근데 실수는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다 해놓고 답을 못 고르죠. 아니, 틀렸고, 틀렸는데 왜 얘를 못 골라? 그래서 한 번만 다시 읊어주고 확인. 이것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문제는 끝까지 보시고 답을 고를 땐 정확히.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해야 돼. 이제 드디어 15번이 나왔어요. 아. 소설. 근데 제가 지금 도구창을 지워버려서 좀 뺄게요. 소설은 왜 문제를 낼것 같아요? 그러면 뭐 문학 중 하나니까 내겠죠? 아니요? 그러면 시로 다 도배해도 돼요. 고전식으로 도배하면 더 좋지. 왜냐면 다 어려워할 텐데. 근데 그 갈래별로 좀 중요한 것을 골고루 내는 이유는 형평성 때문이에요. 고전식을 무지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구별해야 되고 모두가 기회는 줘야 되고. 근데 그중에서 왜 하필 소설이냐? 소설은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인물에 대한 이해력, 상황에 대한 이해력. 이두 가지가 있느냐예요. 다음에 배경 요소에 대한 이해력. 여러분은 문학 잘 못한다라고 하시는데, 뭐 이미 드라마 보실 정도면 다 알아요. 딱 봐도, 야, 저거 말하는 거 봐라.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곧 있으면 이제 펜트하우스 시작할 텐데, 시험 끝나고 보시고요. 거기라는 인물도 보시면, 누가 봐도 못됐, 나쁜 사람들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걔네들이 영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얘가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건 이제 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읽는다? 초반 딱 들어가자마자 인물 위주로 읽고, 그 사람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 그럼 이게 도대체 시랑 뭐가 달라요? 시도 인물 가서 상황 판단해서 정석 빼라. 그래서 문학은 다르면서도 같다. 똑같이 푸는 거고요. 대신에 문제 유형이 다르니까 얘는 잠깐만 선지부터 들어갈게요. 자,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는데 조씨들 동그라미, 조이간 동그라미, 조이의간 동그라미, 다음에 조이간 동그라미. 자, 제가 어디에 밑줄을 쳤냐면 인물 위주로 밑줄을 쳤어요. 자, 소설은 한 사람만 나올 수도 있지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제가 수능 문제 분석할 때는 12명도 봤어요. 아니, 우리한테 시간은 4분 주고 12명을 분석을 해서 문제를 풀라고? 문제 나온 애들만 분석하라고. 여러분, 이거 그래도 짧잖아요. 딱.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문제.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를 봐라. 문제 좀 봐라라고 말한 이유는 이렇게 단시간 내에 내용을 이해를 한다? 그건 여러분 공부 방식이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염상섭의 3대에 대한 내용의 줄거리를 캐치하고 있고 그중에서 조희관이 이런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짧든 길든 알수 있어라고 판단하시는 때 내용 이해가 되게 빠른 경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작품을 분석을 하려면 적어도 여러분 1년 수업 생활에서 현대 소설만 150편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수능을 준비했던 거랑 똑같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렇게 해서 놓치는 과목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소설을 읽을 때는 어느 정도 일치불이치 문제를 풀땐 들어가서 인물 확인하고 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초점 맞춰서 글을 읽으러 가셔야죠.
그게 가장 빠른 방식이에요. 그러면 시작할게요. 자, 초창기에 이제 영감 나오는데, 우리가 이미 그걸 읽었기 때문에 조의관이라는 사람이 영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란 소리예요. 질문. 선지를 쓰신 분이 이상한 말로 쓸까요? 아니요. 똑바로 써야 돼요. 선지가 잘못 3인칭을 대명사를 썼다가, 선지의 주체의 이름을 잘못 밝혔다가, 큰일 나기 때문에 제가 선지를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인물이 적혀 있으니까. 자, 영감도 결국 어수룩한 사람이 아니래. 그 다음에 뭐라면, 어수룩이라니 거의 후반생을 샘과 주판으로 따다다다 계산지를 잘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영감이란 성격이 나왔어요. 계산을 잘한다. 다음, 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면서 천냥 만냥판, 다시 말해 노름판, 돌아다니거나 있는 집 사람 구석에서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는 조가의 떨거지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인물이 영감과 다수예요. 근데 소설은 한정된 분량에서 상황에 맞추어서 중심인물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떨거지들을 그렇게 신경 잘안 써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뭉탱이라고 보고, 다른 수단으로는 이 영감의 주머니끈을 풀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이거의 목적은 읽으셔야죠. 별표. 야, 조가의 떨거지들이 뭐하고 살아요, 지금? 아따, 하프투. 아시겠죠? 투전.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쩐! 쩐이 필요하다고. 자,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잘 생각해요. 쩐이 필요해.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쩐이 많은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 맞죠? 맞죠? 쩐이 많은 사람한테 가야지. 그럼 쩐이 없네. 쩐 없는 사람한테 가겠어?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얘네들의 관계는 얘로 이루어진 거예요. 얘. 뭐라고 했냐면, 야, 다른 수단으로 이 영감의 주머니끈을 풀게 할 도리가 없대잖아. 그러면 주머니끈만 풀게 하면 뭐예요? 돈이 우르르 쏟아져 말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다음 이유가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제가 이걸 형광별 체크해드려야 돼요. 촛불을 앞장 세우고 삼고 급구하는 바람에 주춤주춤 쓰기 시작한 것이 3천여 원. 근 4천여 원을 쓰게 되고 봤다. 요거 상황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촛불을 일평생 본 적이 없어요. 족보를. 족보에서 돈이 나와요? 아니잖아요. 돈 나왔으면 나 이미 팔아먹었다. 아니란 말이에요. 족보에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지금 현재 내 삶과 그렇게 밀접하지 않은데, 누가? 얘는 다르네요. 그러면, 자, 여러분. 항상 인간을 생각할 때는 욕망체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욕망이 있다와 없다로 구별돼요. 그래야지 문제적 상황이 나오니까. 펜트하우스를 제가 계속적으로 드러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예시를 제일 많이 드는데, 역대 드라마 중에서 그렇게 내가 욕망을 모든 걸 끄집어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드라마를 제가 처음 봤어요. 그 갈등이란 걸 하거든? 아, 야, 이게 하는 게 내가 잘못된 거 아닐까? 하는 게 맞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데, 어쩜 그렇게 자기 목적을 향해서 그렇게 전투적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목적이 있다라는 건 욕망의 큰 개체. 그러면 지금 현재 누가 욕망이 어디가 크다? 영감이 족보에 대한 욕망이 크다. 욕망이 크다는 건 현재 이걸 갖고 있다, 갖고 있지 않다? 갖고 있지 않다. 그럼 적어도 영감은 뭐 때문에 힘들어했다? 족보라는 감언 때문에 힘들어했다. 이게 추론이에요. 근데 이 일치불이치 문항은 추론까지 갈 필요가 없으니까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영감은 족보 때문에 스트레스 왕창 뭘로도 줬다? 돈으로 다 냈다.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좋다는데, 여러분, 여기서 만원 붙이세요. 당시에는 돈과 지금 돈 달라요. 추정컨대 조의관의 재산은 몇천억 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 그 규모를 생각해보면. 근데 거기에 족보 하나에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드린 거예요. 그꽤 드린 거예요, 이거 돈이. 그 다음에, 속으로 꽁꽁 앓아서 미쳐버리겠는데, 또! 뭐뭐당 할아버지를 앞세워. 족보니까 당연히 뭐뭐당이지. 할아버지를 앞세워. 야, 5천만 좋아. 야, 돈이 아주 그냥 쭉쭉쭉 나오네. 5천원 논란이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물주 잡았죠, 이 사람. 얘 족보를 원한다는데, 알았어, 들어와, 들어와. 아, 근데 야, 아, 여기 들어오려면 좀 문제가 있어. 그러려면 좀 입마음 좀 써야 되는데 돈좀 줄래? 원하잖아.
처음에 영감은 돈 얼마 안 드릴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쵸?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러나 5,000원을 부른 사람도 그만큼 불러야 한 3,000원은 나오지 않을까 하나. 조이간 드디어 나왔어요, 이름. 5,000원의 반전은 아무래도 또 털린다. 얘도 대략 얼마? 2,500. 그것도 죽을 날이 얄팍하여 가니까 땡땡 주씨 문중에서 자기가 둘째 중시조나 되는 셈 치고 이 세상에 남겨놓고 가는 기념 사업이라도 생각도 없지 않아 해보려는 노릇이다. 명분은 줘야죠. 내가 돈쓴 만큼. 그러니까 야너 뭐뭐 조씨 문중에서 저희가 둘째 중시 한번 이런 거 해보는 거 어때? 어때? 기념 사업인데 명분. 근데 이게 얼추 그래도 듣기 싫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다? 돈을 주겠죠. 그래서 요새로 부쩍 달고 치는 바람에 그러면 우선 1,000원 하나. 먼저 뭘 줬다? 얼만큼? 1,000원. 내놓을 테니까 500원은 산소금이는 됐어. 좋아. 500원은 묘막을 짓대. 만약 부족한 게 있으면 산소 근처에 있는 조씨들이 금력으로 하든가 아니면 부역으로 하든가 좀 보태봐라. 이렇게 해서 마무리. 그러고 나서 이제 제이답으로 다소간 나중에 마련해 놓으마 하고 말을 했고요. 조이간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한 1,000원 내놓고도 얼만큼? 그렇죠. 2,000원 정도의 생색은 낼수 있다. 머리가 진짜 좋아요. 돈을 썼을 때 포인트는 생색이에요. 그만큼 효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극대화고 이익이고. 1번. 자, 적절한 거 고르러 가셔야 되는데. 묘막을 짓고 남은 돈을 산소를 꾸민 데 쓰기로 했다? 말미 보시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죠. 500원, 500원 따로. 이에 타산을 떠나 자신의 가문을 지키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했다고요? 가문을 지키려고요? 아니죠. 자기가 원하는 족보를 위해서죠. 조이가는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해야 나름의 생색. 철저히 오케이. 5,000원 족보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조이가는 이를 흔쾌히 내주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내용 중에 무엇을 1부는 무엇 성격적 분석이 좀 필요하고 어디는 내용일치 문제로 풀어도 괜찮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거냐면 소설 읽을 때 머리 버리지 마시고 인물과 상황 위주로 먼저 이야기를 좀 제발 읽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격과 관련된 문제, 행동에 대한 타당성 문제를 되게 쉽게 풀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시간 딜레이로 바뀌어요. 한번 다시 보고 한번 다시 보니까. 그래서 15번 문제는 13번과 다르게 13번과 다르게 일치불일치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인물의 성격을 반드시 분석해라.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너 바로 그 다음 1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시간을 들여서 직접 적어봤으면 좋겠는데, 어휴, 그냥 봐도 좀 많이 어렵네요. 그러면 아는 거 먼저 써볼까요? 정, 부착할 착자, 정착. 자, 제가 위쪽은 안 적고 아래는 적었는데, 이 정도는 하셔야 된다는 의미예요. 다음 밑에, 동조. 같을 동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디귿에 있는 애들은 다 읽으셔야 돼요. 얘는 검토, 검사할 때 확인하는 거, 얘는 검열, 얘는 검토, 얘는 검열. 한자 문제 문제를 풀 때는 이쪽이 안 잡혀 있으면 이건 읽으나마 알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자, 영어의 사전 검토가 폐지되었다. 검열이 폐지되었다. 좀더 자연스러운 어느 쪽? 검열이 훨씬 자연스럽죠. 다음에 마을 사람들은 이장의 의견에 동조를 했다. 동조를 했다. 이건 뭘까? 이건 뭘까? 동조를 했다. 뭘 했다? 유착. 제가 잠깐 까먹어서 잠깐 보러 갈게요. 죄송해요. 방조. 어려운 단어라서 저도 까먹었어요. 자, 그러면 동조를 했다랑 방조하다의 문제인데 방조는 중요한 거는 뭐뭐을이라는 목적어가 필요해요. 여기까지 다 공부해놓고 다음에 있는 이쪽은 여기 있는 애가 유자라는 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은 정친국과 정착되어 있다는 완전히 맥락이 맞지 않고 여기는 오로지 검열밖에 맞지가 않으니까 정답은 오로지 뭡니까? 얘 외에는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단어들이 문제가 되는 게이 글자라든가 이 글자가 거의 1급 수준이거든요. 공부를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요착 두 가지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16번의 문제는 꼭 하나씩 하나씩 짚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있는 17번 문제로 넘어갈 건데,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고르러 다 꺼지만, 기역, 니은, 디귿에 있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를 좀 해놨어요. 사용한 재료와 용구에 따라 한국화, 서양화 구분된다. 전개 방식. 전개 방식은 여러분이 뭘 봐야 된다? 가장 처음에? 그렇죠. 접속사. 다음에 내용 전개. 내용의 이해. 다음 마지막에 결말이에요. 결말은 여러분이 이걸로 문제를 푸는 게 전혀 아니에요. 어딜 봐야 되냐면, 요 아래, 아래. 얘를 봐야죠. 니은, 니은, 기역, 기역. 그 다음에, 기역, 기역, 디귿, 디귿. 초와 끝을 보고 먼저 문제를 들어가줘야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냐면, 무엇을 결말로 둘까에 대해서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래 보시면, 기역과 니은이 있으니 무엇을 아래에 있는 디귿과 리을과 미음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러면 사용한 재료와 용구에 따라 한국화, 서양화 구분된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포인트를 어디다 둔다? 철저히 사용한 재료와 용구에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나 현대회화에서는 이렇게 재료와 용구만으로 한국화와 서양화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니까 둘은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두시고요. 따라서 우리의 전통적 재료인 먹과 한지, 한국화 물감을 사용해 그림을 그렸다면 거의 대부분을 한국화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의 대부분 한국화로 본대. 무엇을 가지고? 전통적 재료.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은 적어도 뭡니까? 재료라는 말과 재료라는 말이 연결되어 있으니 적어도 기억보다는 앞쪽으로 빼줘야 내용이 아다리가 맞죠. 진짜 빨리 읽으신 분은 어떻게 푸는지 봤어요. 어떻게 풀었냐면 기역 디귿 리을 미음 니은 기역 리을 미음 디귿 다 읽고 한 방에 하나를 고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있는 문제는 조금 헷갈리게 문제를 내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잡으시고 진행을 같이 좀 해주세요. 디귿 한국화를 그릴 때 쓰는 전통적 재료로는 그러면 이제 재료에 대한 동그라미 다시 칠게요. 형광펜으로 맞아. 그러면 똑같이 또 재료. 화선지 또는 비단과 먹이 있고 끝이 뾰족한 전통적 모필을 쓰고 아교를 고착제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 내용은 재료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가장 밀접한 건 무엇을? 디귿과 관련된 내용이 먼저 좀 제공을 해줘야 아 이게 내용이 일직선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럼 보세요. 보자고. 지금 니은과 디귿 중에서 지금 현재 앞에 있는 것이 기역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2번 아니면 4번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 잡혀 있다면 결국 뭡니까? 미음과 리을의 문제잖아요. 그럼 뒤에 읽으시면 돼요. 만약 전통적 재료를 쓰지 않고 끊을게요. 캔버스와 유화 물감으로 그림을 그렸다면 아무리 한국화 양식으로 그렸다 할지라도 뭘로 보기 어렵다? 한국화로 보기 어렵다. 기 내용과 다음에 있는 글자. 거기에 필법과 화법 등에서 한국에서만 써오던 전통적인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작품의 소재가 한국적이면 더욱 명확하게 한국화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볼 때, 선생님, 이 한국화 양식이 여기에 있는 한국화 전통적인 방법을 그대로 유지한 것과 맞지 않아요? 그러면 먼저 이게 언급돼야지 얘를 그 다음에 둘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작품의 소재가 한국적이면 어떻게 해결하시게요? 이해되셨습니까? 재료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논리는 한국 재료를 쓰지를 않았다면 뭐다? 한국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있는 걸 끌고 와서 얘를 끝으로 두면 재료에 대한 논리가 어긋나죠. 그러면 여러분 볼때 처음에 어디? 한국화를 그릴 때는 이런 재료가 있다. 원. 다음에 뭐? 만약 이걸 쓰지 않는다면 이게 뭐야? 보기 어렵다. 둘. 다음에 어디? 따라서 우리의 전통적 재료는 이거는 한국화로 본다. 셋. 마무리. 거기에 이걸 더해야 뭡니까? 이걸 독해야죠. 더욱 명확하다. 그러면 이 글은 여러분들 길잡이를 어떻게 준 거냐면 디귿디귿에 하나 더. 그다음 미음과 리을에 대한 비교. 그런 다음에 계속 진행. 이렇게 확인해 달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무엇을 기억으로? 그러나 현대회화에서는 그렇지 못하니까 구별할 수 없다. 이러면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죠.
혹시라도 전개 방식 가지고 스트레스를 좀 쌓이시는 경우는 제가 먼저 짚어드린 이 접속사 부분을 확인을 하되 어디를 보는 거냐면 그러나 따라서 부분을 확인하라는 의미고요. 따라서는 결론, 그러나는 반전. 그렇지만 그러나는 항상 같이 맥락을 확인할 것. 그 다음에 주제가 같은지 다른지. 따라서는 모든 내용을 종합하는 개념이니까 꼭 재료와 맞춰서 할 것.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가 중요하다. 내용의 이해를 버리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독해하시고 확인, 독해하시고 확인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7번 문제가 끝나니까 이제 바로 그 다음 18번 고전시가 독서 두 개로 마무리하러 들어갈게요. 하, 긴장돼.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자, 18번. 몇 번 보셨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요. 적어도 지금까지 공부하셨다 한 20번은 보셔야죠. 거저준 문제 되겠습니다. 자, 갈게요. 중문 나서 체크. 대문 나가. 7번. 그 다음에 여기 써 이 순대 손으로 확인하는 것. 그 다음에 가, 액, 이마액자예요. 던너 산 바라보니 거모 있들 서있건을 저연님이로다. 내용까지 동시에 이해해야 돼요. 아유, 고전시가 똑같이 화자가 필요하고 이미 필요한데 고전시가 하는 내용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유가 우리가 현재 직업군이 다양하기 때문이라고도 같이 말씀해 드릴게요. 현대로 올수록 문학의 소재가 다양해졌다. 넷플릭스 혹시 아시나? 넷플릭스 왓챠 보시면 좀 소재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제 SF처럼 확실하게 뭐 초능력이 없으면 더 이상 뭐 진행이 안 되는 고전시가에도 그런 상상력이 실제로 있었죠. 주술하는 거.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던가 임금을 충신을 보이던가 이런 충을 보이던가 주제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고전시가 관련된 문제는 한자어 1, 상황판단 2, 전혀 모르는 산 3 이걸로 문제를 내니까 이렇게 자주 나온 것들은 주로 뭘 확인해야 되냐면 문제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로 할 건데 자연물을 임으로 착각하는 모습에서 해학적 분위기 다음 2번 이수로 가액하고 해서 실제로 임을 위해 기원하는 화자의 구체적 행동이 있는가의 분위기 3번의 음성 상징어를 그렇게나 공부를 했다라면 누구의 행동? 화자의 행동을 했는지 확인 기억은 착각했는지 확인 니은은 아닌 것을 깨닫는지 확인 다 내용 분석이에요. 고전 시간은 일단 내용 분석이 먼저고 두 번째가 삼원부, 사원부와 같은 운율에 대한 기본 지식 세 번째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거는 진짜 너무 나쁜 문제이긴 한데요. 제 입장에선 이 음보와 뭐 예를 들어 가시리가 같은 건가? 그럼 가시리가 뭔데요? 그걸 몰라. 그 문제를 못 풀어요. 지식적인 문제. 그래서 고전 시간은 그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해석하러 갈게요. 이미 오마 한다. 온다고 한다.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었다. 왜냐하면 누굴 바라보고 싶기 때문에 임. 그럼 얘의 상황은 일찍 밥 먹음. 다음에 2번. 중문을 나서 대문을 나갔어요. 지방 위에 치달아 앉았죠. 이수로 가액하고 오는가 가는가 건너선을 바라봤어요. 그러면 화자가 어디 건너선을 바라보면서 누가 오는지 이미 오는지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왜 현대역을 해야 되냐면 이게 내용이 쭉 이어져 있다 보니까 판단이 안 서서 끊어줘야 돼요. 거모니들 서 있다. 저게 바로 님이다. 그러면 여기 화자가 바라본 건 뭐가를 봤다? 뭘 봤다? 거모 이런 검은 자 그림자를 이렇게 본 거야. 입니다. 버섯 버섯 품에 품고 신버섯 손에 쥐고 콤비니 비딘비 콤비 천만지 마지막 마 뭐가 나온다? 뛰어가는 모습. 마른데 간데 마른데 진데 가르지 말고 위렁춘자 건너가서 정인 말을 하겠다. 그러면 화자가 지금부터 여기까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임 보겠다라고 행동을 굉장히 극대화시키고 있죠. 얼마나 보고 싶은 저런 행동을 했어. 대략 한 5년 정도는 안 본 거 아닐까요? 5년 정도, 5년 정도. 감정이 되게 격해져, 이런 거 글을 읽으면.
얼마나 보고 싶어서 갔겠어요. 그런데 정한 말 하려고 견눈을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상년 7월 사흔 날 갈가벗긴 주추리 3대 여기까지 밑줄이에요. 살뜰히도 날 속였다. 속였다 해서 뭘 느낍니까? 배신감 철저하겠죠. 슬픔. 멀리 가라. 현대역에서 화자 행동, 화자의 정서. 마무리. 못 쳐라. 밤일새 망정이지. 나지연들. 나 웃길 뻔했다. 여기서 뭘 느낀다? 해악. 멘탈 강. 여러분, 죄송해요. 마이크가 약간 문제가 생겼나 봐요. 네, 뭐, 이렇게 잠깐, 잠깐 쉴 때,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 되죠. 여러분! 이벤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쉴때 조금 쉴까? 두개 마저 하면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 지금 약한 2주 정도가 남았는데, 이제 앞으로 할 2주 동안 공부 다짐, 또는 합격을 하기 위한 여러분의 계획, 이것을 되게 소상하게 적어서 연락받으실 수 있는 메일과 함께 보내주신다면, 소정의 상품 드리도록 할게요. 이벤트니까 지금 오늘은 제가 첫 강의고요. 저 사실 떨리거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휴! 그래서 열심히 써주시면 제가 그거 잘 읽고 답글도 같이 달아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를 계속 이어가기 전에 18번 마무리하러 들어갈게요. 혹시라도 이렇게 잘안 들리면 알려주시면 돼요. 이거 왜 해악인지 말씀드려야 돼요. 해악인지. 여러분, 글을 쓸 때나 문학을 만들 때그 작가 스타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스타일 뭐가 있냐면, 스타일은 심각하게 써야겠어. 그러면 심각하게 쓰는 거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블랙 용어로 쓰신 분이 있어요. 제가 빈센조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저는 그게 무지 심각한 마피아 이야기인 줄 알았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블랙 코미디예요. 그런 게 차이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해학 5년 동안 힘들게 살아왔는데 겨우 만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닌데 얘가 생각 전하는 뭐예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야, 쪽팔릴 뻔했는데 이 정도의 멘탈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해학 웃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왜 배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심각한 상황일 때, 웃는 자가 일인류라며, 일인자라며, 자기의 삶을 유머러스하게, 위트 있게 하는 게 배울 만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1번. 자연물을 임으로 착각하는 모습, 배워야 될 가치. 틀린 해석. 해석, 그래서 철저히 공부해 주시고요. 3번. 음성상징은 아까 중간에 다 확인했으니까, 오케이. 기억은 착각한 거. 그다음 뭐다? 깨닫게 되는 거. 다 맞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끝이 나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전 시간까지. 이제 나머지 두 가지 독서를 끝으로 오늘 수업이 끝이 나요. 자, 이 2시간 장장 좀 넘어가는 이 시간 동안 집중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과학에 대한 이야기 드릴게요. 과학은 거의 문과적 성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중학교 때 조금 배우다 이제 거의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무서운 글 이렇게 바뀌시거든요. 과학은 정확히 읽고 선지 보러 가시면 돼요. 지금 제가 낸 독서 중에 제일 쉬워요. 이유가 과학은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과학적 원리와 예시와 개와 딱 맞는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기 문제가 없는 일치불이치 문제 유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학은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글 읽고 그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최종적으로 이거는 빛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파동에 의해 전파된다. 파동에서 물결의 한 꼭지점부터 다음 꼭지점까지 거리를 의미한다는 파장이에요. 그럼 여러분한테 어떤 이야기를 한 거냐면, 야, 전파하는 건 파동이고, 내가 그 다음 설명할 거는 파동이 아니라 파장이야.
파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의미해. 빛은 파장에 따라서 세 개로 나뉘어. 그러니까 파동보다는 파장을 좀더 중심 있게 읽어줄래?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헷갈림만 없으면 과학은 무난하게 맞추실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파장이 있고 총세개 있어요. 적, 가시광선, 자외선. 인간은 오로지 이 중에서 가시광선만 눈으로 느낄 거예요. 아,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시네요. 마지막 두 문제 진행을 할게요. 지금은 마이크가 잘 들어가 있죠? 네. 자, 파장과 파동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 관련해서 정보가 되게 많아요. 과학은. 그러면 이걸 쭉 진행을 하느냐? 아니죠. 선지 들어가셔서 얘네들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다가 실제로 적외선인지 확인하시면 되고 앞쪽에 있는 것과 맞추어서 파장을 짧은 건 자외선이래라고 했으니까 X표 치고 바로 그냥 X. 그래서 생각보다 과학 쪽 공무원에 있는 과학이 더 쉬울 때가 많아요. 일치불일치 문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와 달리 가시광선보다는 진행했고요. 가시광선은 파장이 가장 짧은 보랏빛부터 파장이 가장 긴 빨간빛까지 수많은 빛들로 구별되어 있는데 이 빛들과 관련된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분산과 산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뭘 봐야 되냐면 가시광선은 주어 이것들로 구별되어 있다. 그러면 보랏빛, 빨간빛은 어디에 들어간다? 가시광선. 이거 잡아줘야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다시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것처럼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보라색이란 개념이 아예 아니죠. 가시광선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얘는 논리도 안 맞고 맥락도 안 맞고 지우시면 돼요. 그 다음, 적외선은 가시광선과 달리 인간의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어디서 출원한다? 가시광선만 확인할 수 있다. 거기. 그래서 얘는 오케이. 다음에 있는 분산과 산란은 어디에서 논의를 했죠? 지금 현재 가시광선에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만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정답은 무엇? 4번, 3번으로 끝이 나죠. 19번은 과학인데, 자, 일단은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 저는 과학이 너무 싫어요. 이러신 분이 있다면 적극 저한테 질문 주세요. 상담해 드릴게요. 불안감을 낮춰 드릴게요. 괜찮으니까요. 20번인데, 고민 많이 했어요. 낼까 말까, 쓸까 말까. 어려운 철학적 고민이거든요. 철학이에요. 마지막 배치할 때도 고민 많이 했어요. 보통은 문학이나 뭐 다른 좀 쉬운 걸 배치를 많이 하는데, 최근 추론 문제가 각광 받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멘탈이 흔들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장문은 여기다 배치를 했습니다. 시간 조절 확인해 보시고요. 자, 20번 들어갈게요. 과거의 나를 현재의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 같이 과거에 나가 난데 왜 이걸 고민하지? 그렇다면 이거 끝부자락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복제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복제. 만약에 이제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저랑 똑같은 사람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가정을 가꾸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아주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를 겪게 됐고 만약 나랑 똑같은 복제가 있다면 여기에 있는 거 쟤한테 옮겨주세요. 이유는 또 슬퍼지려고 그래. 우리 아기가 엄마가 없이 사는 거좀 슬프니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동질성은 그런 고민에서 좀 많이 비롯돼요. 그 다음에 증명, 생각하고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라서 여러분은 이걸 잡을 때좀 중요히 여겨야 되는 게첫 번째는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론이에요. 아무거나 막 글을 쓰지 않아요, 얘네들은. 내가 뭐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타당성을 얻는가? 자, 다음에 영혼 이론에서는 영혼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뭐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선생님, 과거의 영혼과 현재의 영혼이 같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아요? 그러면 영혼 이론이란 건 뭐가 기준이다? 영혼이 기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같다라는 거 증명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즉, 이와 같은 영혼 이론은 한계가 있는데
초자연적인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보여줄 수 없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거예요. 내 몸속에 영혼이 있는지를 끄집어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내가 영혼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으면 내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서 어머 영혼이 있었어 이거 말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계. 그렇다면 이 어떤 이론이 개인 동일성 문제를 해명하는데 해명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예요. 유력할까? 바로 신체 이론과 심리 이론이다. 완전 왕별. 그러면 이 이론 중에 영혼 이론 삭제를 하고 여러분 유력한 무엇과 신체와 심리 이론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추론의 문제라서. 자, 신체 이론은 말 그대로 외모, 신체, 동일.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똑같다라는 건 신체, 동일하기 때문에. 살찐 거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동일하기 때문에. 저 지금, 저기, 똑같이 생긴 거예요. 이해하세요. 똑같이 생겼어요, 저는. 다음에, 심리 이론. 그 사람이 지닌 성격, 버릇. 제일 중요, 기억. 심리 상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 과거에 있는 기억과 지금 현재 똑같기 때문에 너와 나, 이때 과거에 나와 현재의 나는 같다. 그러면 지금 1문단을 분석할 때 좀 필요한 관점이 뭐냐면 여기에 대한 기준, 분석해야 될 기준, 이론에 대한 인지,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을 갈 건데 이제부터 개별 그 독해 차이가 벌어져요, 철학은. 자, 개인 동일성 문제는 신체 이론과 심리 이론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체격도 똑같고 심리도 똑같은데 어떻게 이게 다르냐 이건데 여기 보시면 과학의 발달로 인해 간화된 복제라는 문제는 본격적으로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 여기 나가 있는데 복제된 또 다른 세진이가 있다 쳐봐요. 마주치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뭐야? 쌍둥이인가? 아니 생각 들 거 아니 뭐야 왜 나랑 되게 똑같아. 근데 과학의 발달은 복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다음에 예시를 들었는데 서울에 있는 나, 일본에 복제되어 있는 나, 그러면 여기에 서울이라는 개념과 또 다른 공간이 일본에 있는 나를 좀 가정을 해봅시다. 동일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의문인 거예요. 둘이 신체 똑같아요. 심리 똑같아. 복제를 시켜놨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직관을 따라지면 너무 다른 사람이죠. 얘랑 나랑 어떻게 같다라고 말해요. 똑같은데요? 왜 달라요? 똑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르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다르다라는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신체 이론과 심리 이론에 따라 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나를 두고 내가 아니라고 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했고 따라서 개인 동일성 문제를 해명하는 이론은 복제 불가 조건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문제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러면 야 복제 안 돼. 그러면 다른 거지. 이렇게 나올 거니까.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그런데 이런 조건을 덧붙인다고 하여 이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지 못해요. 만일 개인 동일성에 복제 불가 조건을 달게 되면 아까 다시 할게. 어제의 나랑 오늘의 나가 동일하냐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거는 시간적 차이가 있거든요. 똑같은 체격. 복제가 불가능하면 다른 사람인데 그럼 또 달라?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나로 추정되는 또 다른 나가 세상에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이 될 때까지는 동일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해에 대한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저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학생 한 명, 또 다른 한 명. 아 이거는 이런 동일성 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고 이 한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군요. 한 명. 둘 다 문제 맞춰야 돼요. 그럴 땐 공무원에서 묻고자 하는 이해력은 심각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잠깐 두세요. 어떻게 독해를 한다? 복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끝. 정말 구체적으로 물었다면 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일단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있는 거.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공간에 나로 추정된 사람이 더 있다 하더라도 각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할 수 있죠. 야 어차피 일본 사는 나나 내가 마주치지 않으면 그만인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과거에 내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예를 들어 살인을 했다 칩시다. 범인은 안 잡혔어요. 근데 일본의 뇌가 발견이 됐어요. 원래는 서울에 있는 뇌가 한 건데. 그러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얘랑 똑같기 때문에 무엇을? 얘 잡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내가 나쁜 짓을 저질렀다면 그 잘못을 저지른 내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전혀 다른 공간에 있는 나로 추정되는 사람을 받아야 하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선지는 총네 가지인데 상당히 어려운 거 초반에 뒀고 쉬운 거 후반에 뒀어요. 신체 이름과 심리 이론에 따르면 두 대상이 같은 특성을 가지면 똑같다. 초반에 있는 이론에 맞춰서 일단은 X를 하시면 돼요. 왜? 555X의 문제라서. 얼추 덜 이해해도 적절하지 않은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2번. 대상이 동일성을 지녔다고 결론을 짓기 전. 동시에 두 공간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가능성이 여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정도에서 끝이 나지만 함부로 혹시라도 헷갈리시면 그냥 두시면 돼요. 3번. 처벌을 내릴 때에는 잘못을 한 동일한 사람에게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복제는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야, 복제가 여기 한 3명 있는데 누구한테 줄래? 이런 문제일 텐데. 그러니까 얘도 뭡니까? 해당 내용과 같기 때문에 지워져요. 이제 4로 가세요. 영혼 이론은 복제된 나와 또 다른 나가 다른 인물임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보다 유력하다? 아니요. 유력한 거 애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혼은 너무 초자연적이라서 증명하기가 어렵다. 심리나 신체 이론이 훨씬 더 유력하다라고 말을 했으니 정확도가 높은 게 정답 뭐? 4번으로 끝이 네요. 이유는 말씀드릴게요. 추론 문제라는 건 답이 몇개못 나와요. 선지로. 그래서 적절한 문제 위주가 상당히 많은 이유가 그게 다라서. 그래서 틀린 걸세 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추론할 수 없는 문제에는 적절한 걸세 개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길어져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선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일치불이치 정도가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라는 의미는 여러분 이미 동일성을 지녔다 결론을 짓기 전에는 동시에 두 공간에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동일성을 지닌 존재다라고 말하면 그럴 수가 없겠죠. 그게 바로 추론이라는 것. 여러분께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렸는데, 어땠으면 어떨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는 여러분의 도움이 되고자 만들다 보니까 평소 시험보다는 조금 글자 수가 많다는 거 하나. 평소 여러분이 접하는 문제보다 조금 더 독서에는 추론이 많다라는 것 둘. 그리고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께 그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독서를 개발을 하고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2회차 때도 여러분께서 잘 풀어와 주시면 되는데 제가 시간을 초반에 20분 정도 드리니까 미리 풀지 마시고 20분 동안 그 시간에 집중해서 진행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숙제. 어떤 순서로 풀지 계획표 짜올 것. 이유는 내가 강점인 것과 약점인 것 구별할 것. 이렇게 좀잘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처음 강의인데 잘 들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댓글 많이 남겨두시면 저도 열심히 소통할 테니까 꼭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전 여기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